램프웨이 여장아, 누워서 하는 허벅지 앞족살 운동 좀 알려줘. 검색창에 앞족살 완전 제거 운동을 검색해봐. 오케이, 따끄부부 도와줘요.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땅끄와. 네, 오늘은 누워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허벅지 앞족살 빨리 빼는 운동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루틴은 땅끄 부부가 직접 엄선한 허벅지 앞쪽 라인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들로 구성하였으며 30초씩 두 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앞족살 제거. 네, 첫 번째 동작은 플러터 킥입니다. 그대로 편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편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밑에 편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엉덩이를, 하체를 고정시키는 작업이에요. 고정시켜 주시고, 이제 다리를 들어서 7, 80도, 90도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안 접어도 됩니다. 요번엔 7, 80도까지만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은 최대한 펴주되 약간 굽히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물장구를 가볍게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여기가 계곡이다. 수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장구를, 어릴 때 쳤던 물장구를 가볍게 이렇게 쳐주세요. 네. 벌써부터 앞벅지가 막 불타오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은 살짝 이제 굽혀주시고 그대로 두 번째 운동은 에어사이클입니다. 양손은 다시 엉덩이 밑에 고정시켜주시고 이번에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 자전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하신 분들 그거예요. 네. 영어로 그냥 에어사이클 있어 보이게 하늘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자전거 페달을 가볍게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자극이 간다는 분 괜찮아요. 이거 뱃살, 칼로리, 다리살 모두 도움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복부에 여기도 자극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뱃살도 빠지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네, 그 다음에 바로 다리 이렇게 펴주시고 플러터킥 갑니다. 네, 앞벅지에 자극이 좀안 오신다 그러신 분들은 동작을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다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에서 앞벅지 자극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천천히도 해보시고 적응되신 분들은 이렇게 오! 네. 앞벅지, 다리살, 뱃살, 칼로리 이거 다 도움되는 동작입니다. 네, 앞벅지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자극이 그냥 팍팍 꽂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살짝 접어주시고 바로 두 번째 세트 에어사이클입니다. 그대로 자전거 이렇게 공중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무릎을 쫙쫙 당겨주시면은 여기 복부랑 앞벅지 자극이 온다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칼로리 소모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빠르게 이렇게 타셔도 됩니다. 저는 칼로리 소모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지금 엄청 열심히 이렇게 탑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네.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두 세트를 마무리했고 그대로 앞벅지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편하게 양손은 발등 이게 한쪽씩 잡으시면 편해요. 유연성 없으신 분들도 그 상태에서 이제 얼굴은 바닥에 편하게 놔주시고 다리를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사정없이 당겨주세요. 네, 사정없이 당겨주세요. 당기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동작도 있는데 이거는 등과 가슴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이고 이거는 앞벅지만 허벅지 앞쪽살만 당겨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호흡은 내쉬면서 네 당겨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나시죠. 죄송합니다.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운동하시면서 편하게 일지나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땅끝 부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쪽살 제거!